역시 김현과 이승우 선수를 바로 투입을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 전략은 그대로 가겠죠? 롱볼 때려주고 떨어뜨려주는 세컨볼 공격에 대한. 네. 자, 이영준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는 역시 또 김현 선수가 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인천에 있을 때 김현 선수가 이제 무고사가 지난 시즌 조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김현 선수가 좀 역할을 많이 했었죠. 예. 이제 이 두 선수의 발끝에 많은 것들이 달려있는 수원 FC의 후반전 40분이 되겠습니다. 후반 김현이 들어오고 박상현과 이영준이 빠졌습니다. 나이 어린 두 선수를 이제 빼줬고요. 네. 자, 이승우가 일단 들어가서 첫 번째 볼 터치였는데 여기서 예. 발목이 이 첫 번째 드리블이었는데 네, 김봉수 선수와의 대결이었는데 약간의 컨택이 살짝 있었군요. 조심스럽게 한번 드으면서 출발을 해보는 이승우 선수입니다. 앞으로 뛰어왔는데요. 자, 일단 이승우 쪽까지 갔습니다. 이승우와 김봉수 꺾어서 반대편으로 한번 틀어봤는데 그대로 골라인을 벗어납니다. 상대에게 막아야 될 순간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무승부 상황 0대0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명의 압박. 이번엔 세 명 사이인데요. 역시 공을 뺏어오는 제주입니다. 다시 김현 앞으로 쭉 밀어주는 장혁진 선수였습니다.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곧장 크로스 올라왔어요. 자, 박스 안쪽에서 이승우 선수가 이제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우 돌아서면서 태클 한 차례 피했고 이승우 두 명 사이 통과. 어느새 오른쪽까지 왔습니다. 다시 김상화 앞쪽에는 제르소. 이승우가 돌려놓고 안쪽으로 좁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돌려놓습니다. 김현 멀리 맞고 이승우가 원터치로 다시 뒤로 내줬고요. 뛰어넘으면서 잘랐습니다. 하지만 이창민의 패스 닿지 못했습니다. 김건웅 선수가 대처를 했습니다. 지금은 김건웅 감독은 오늘 어느 정도 세웠던 부상 그 다음에 자기가 쓸 수 있는 패 전반도 그렇고 후반도 그렇고 높은 위치에서 반칙 없이 공 뺏어오면 바로 한번 변속 기어를 올려보는 제주인데요. 그러나 반전을 짓는 데까지는 현재까지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김봉과 이승우의 대결. 아까 그 침투에 들어갔을 때 한번 부담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약간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위에 꼭 직접 아니면 약간 오른쪽 사이드 좀 빠진다는. 네. 오, 자, 떨어뜨렸는데 지금은 네. 박인호 선수가 밀어냈습니다. 네. 하지만 이승우가 끌고 올라가지 못했고요. 그리고요. 김현이 나온다요. 이승우예요. 뿌려줬습니다. 이승우. 하지만 동료 선수는 좀 젊은데 들어갑니다. 이승우. 두 명 사이에서 일단 다리 사이로 패스까지 넣어줬습니다만 김현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깨 싸움 펼치는 이승우. 어떻게든 시간을 좀 쓰고 싶을 것 같은데요. 이승우가 김현에게 김현이!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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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대 맞았어. 열리지 않습니다. 이승우의 슈팅은 골망을 가리지 못합니다. 와, 얼마나 아쉬우면 지금 이마로 필드를 그냥 예. 와, 거의 들어갈 뻔했는데 지금 한 두 번, 세 번 정도의 그 굴절이 있었거든요. 예, 아쉬움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야, 이거 분명 우승부입니다. 마치 이 경기는 뭐라고 할까요? 추가 시간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 VAR을 계속 끝까지